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가라. 그리고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큰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영적 수준으로까지 성장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때 우리는 흔히 어떠한 우리의 선행이나 행실 그리고 우리 어떤 헌신을 떠오르겠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생명 살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지고 또 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점점 성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고 또 어떻게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장이란 믿음이 자라간다 e songs that are in the songs t h a 깊어진다라는 의미겠 s 어, o 이번 쪽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것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in the s 그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러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 토요일인 8일에서 8일부터 앞으로 한달 동안 어, 랩몬트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 코로나1 9 상황을 맞이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여름에 훈련을 할수 있겠냐 또는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는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온라인 컨텐츠와 그리고 비대면 컨텐츠들을 기획했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나 카카오톡 그리고 화상 채팅 어플들을 통해서 레몬트들의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렘트 리더 수련회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 세계 렘트 대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또는 타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여름이란 시간표 가운데 수련회나 성형학교 등을 통해서 렘트리 훈련을 진행하고 합니까? 아까 했던 질문처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이번은 한번좀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또는 이 수련회라는 것이 단순히 연례행사니까 또 어 중요한 행사라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까 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해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목사와 또 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마땅히 나 자신과 또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어,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광야 40년 과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훈련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여름의 시간표를 통해 훈련을 받아 모두 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광야 40년의 시작과 그일차적인 원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군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어 불신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길을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냥, 마냥 벌 또는 징벌 그런 저주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출애굽 2 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야에 서서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된 모세는. 이과정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내, 물을 내셨으며 내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 길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고 또 지극히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문어와 그 영적인 배경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의 그 유일신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키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 즉 어, 출입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40년 과정을 통해서 훈련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훈련을 받았구나 그리고 훈련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훈련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훈련은 어떠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거나 전쟁 이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체계적인 정치 경제 행정 이런 훈련들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성경은 그런 사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체제는 당시의 동일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이나 그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조직도 굉장히 엉성했고 또 마땅한 군사 체계나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으며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우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군사 훈련이나 정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국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모압, 암몬, 에돔을 정복하고 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맹주 역할을 할 만큼 강성한 나라로 성장되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무엇이었고, 광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훈련을 받아야 그들처럼 우리 주위와 현장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을 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구름 즉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이 아침이든 밤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면 그 머무는 시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는 것.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멈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받은 훈련의 전부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들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 자신의 어떤 음성이나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가고 멈춘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멈추는 훈련. 이것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훈련만으로도 그들은 40년 후에 당시에 철기로 무장하였고 병거를 가졌던 가난칠족 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워내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국가는 궁극적으로 그 땅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실 땅을 예비하게 되는 너무나 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훈련, 그리고 멈추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훈련이고, 랩넌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며 또 받아야 할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와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부신 영혼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멈췄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여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8월 달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 앞에 여기 앉은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훈련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는 나의 체질을 갖추고 그때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네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삶에 세워야 할 영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멈추는 이 훈련을 훈련에 대해서 기록한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짧은 여섯 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단락 안에 여덟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의 기준도 성막을 향하는 말씀 중심이었고 행진의 기준도 언약계 뒤를 따라가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영적인 시스템은 바로 말씀을 기준하여서 세우는 것이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원래 나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서밋타임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과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일인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지금 레맨트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훈련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수련을 시작하면서 레맨트들을 하여금 한주의 시작 가운데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연결된 기도 제목을 잡으며 또그 말씀과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적용되어지는 실천 사항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정해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내게 부딪히는 말씀 구절을 또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매일마다 복음성구를 한 구절씩 또 암송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세 가지 전부 다 미션으로 주어졌고요 어, 그렇게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하루에 세 가지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고백하도록 했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고백하게 하고 또 하루는 138의 삼오직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고 또, 오늘은 신제 축복과 권세, 어, 내일은 다섯 가지 확신을 누리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감정을 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또는 그것이 내게 나쁜 것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또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가운데 반드시 1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믿음의 고백, 또한 주간 붙잡고 시작한 그내 말씀과 기도 제목, 어제 읽는 가운데 내게 부리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루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을 또 미션으로 주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약 120여 명의 랩너트와 교사들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고등부 여름 수련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 너무 감사한 건맨 처음에 미션을 이야기하는데 교사들이 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많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 아이들이 아직 방학이 아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랩너트들이 충실히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웬걸요? 너무나도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성구를 암송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외워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입으로 암송해서 한 영상을 찍어서 각 카톡방에 올리고요 집중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방을 청소하라고 했는데 랩몬트들이 진짜로 방을 청소하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아침과 밤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 레몬트들이 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올라오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읽어보는데 보는데 너무나 대견하고 또 너무나 깊특하고 너무나 뿌듯한 거 있죠. 이런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은혜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고 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확인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라는 고백들도 하고 또 함께 비밀을 누리고 크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레몬트 역시 진짜 레몬트가 맞구나. 어, 그 동안 안 시켜서 그렇지 훈련 시키면 너무나 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는 것은 수련이 끝나고도 저와 같이 어,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훈련들을 어,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러 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부터 이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서밋 훈련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루의 시작을 복음 누리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 나라의 기준과 그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는 훈련, 말씀을 기준 삼아 내게 주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서로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할때 바로 나를 온전히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뒤에 업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마다 항상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나한테 푹 안겨라 어... 내너 팔로 내 목을 이렇게 꼭 안고 너의 머리를 내 기대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나한테 푹 안겨라라는 말들을 계속 하죠.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말고 어,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온 몸,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고 내 머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에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믿고 얼마나 많이 맡기느냐. 얼마나 더 기대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 맡기고 더 기대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랑 여운의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